엑소TV입니다. 4월 17일 0시 11분경에 일본 이리오모테섬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1 규모고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발생 지점은 이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나쿠니 섬이죠. 그래서 직선 거리로 지금 대만과 110km로서 거리상으로 보면은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더 대만과 가깝습니다.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처음 시작이 대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7일 날. 여기 구이산 활화산이 있고 다툰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파리엔, 홍춘, 그다음에 여기가 짜이, 그다음에 미아울리, 또 까오슝도 있죠. 이게 지진이 원래는 대만의 지진이 이렇게 홍춘, 파리엔, 이란에서만 있다가 이제 까오슝하고 그다음에 저기 짜이, 그다음에 미아울리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4월 7일부터 확산이 됐습니다. 더 크게 그러니까 기존에도 확산이 됐었지만 4월 7일부터 더 확산이 되면서 그다음 4월 7일부터 네번 다섯 번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대만에서요. 그러면서 요나쿠니로 확산, 일본 연합군이 확산되면서 이제 류쿠해구 전체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제라든지 류쿠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토만시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 나아시 근처에 있는 이토만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카라에서 뭐 수백 번의 지금 지진이 며칠 사이에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월 17일 00시 11분경에 지금 일본의 이리오모테 섬 부근에서 지진한 겁니다. 이리오모테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본섬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지금 이리오모테에서 지진한 것은 이제 그이 류쿠해구의 큰 지진의 대지진의 어떤 전조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대만에도 역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진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그 대만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북진하는 류쿠해구를 올라가면서 이제 구마모토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구마모토 대지진을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오늘의 그 이리오모테 섬의 지진 같은 경우는 이 구마모토 대지진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서 이 류쿠해구의 지진의 시그널로 볼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쓰나미가 대한민국으로 바로,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쓰나미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카라, 저기, 최근에 수백 번 나는 도카라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81년도에 그 수백 번의 지진이 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요 지점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죠. 5점대, 5.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부근,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쓰나미가 오는 것도 역시 준비를 상상할 지금 오늘 방송을 계속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키타 지역에서 이 아키타 지역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이 저기 그 아키타와 홋카이도 쪽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 서일본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강원도 지역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서일본에서 지진하는 건 대한민국엔 바로 안 좋은 시그널. 그다음에 바로 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치고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밑에서 그다음에 또 우측에서 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